지금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 올 때 좀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구호의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매표소에 도착했습니다. 가격은 12,000원. 그려져 있고요. 네. 저기 저쪽 보시면 네. 완성된 얼굴이 나오거든요. 우와, 네네네네. 아트 미술관이라고 해서 그 작품을 관람하시는데 간단한 네.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작품이 움직이고 소리도 나시는 걸로 관람하고 이제 촬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 제가 이 병을 뗄 거예요. 화면인데 그럼 이제 나왔어요. 네,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고의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렇게. 좋네요. 와, 여기도 예쁘네. 되게 포토존으로 예쁠 것 같아. 색감이 예뻐가지고. 오, 너무 예쁘다. 네, 전화기도 약간 예쁘게 해놨어. 와, 대박. 우와. 우와, 너무 예쁜데? 와, 대박. 와, 대박. 그리고 여기 따뜻해요. 있거든요. 네. 그 아이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게. 아가처럼도 보이고, 피부가 꼭 아프리카에 살고, 네. 눈에 보시면 이렇게 꿀처럼 나 있어서, 꿀두꺼비라고도 알고, 보시면 꽃게 많이 닮았어요. 어, 진짜 꽃게 닮았어요. 맞아, 맞아. 여기서 물기 전에 이제 공격 신호를 내보내요. 너무 잘 맞는다. 어머, 어머, 갑자기요?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요. 어머, 이거. 어머, 어떡해.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기 굉장히 많이 나가죠. 얘는 이제 몸에 묻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조그만 뱀이에요. 조그만 뱀. 얘는 콘스네크예요. 엄마. 콘스네크. 저러고 수박 까는 뱀. 응? 어때요? 여러분이 많이 싸주셔가지고 제가. 꽃불 물고기라고 해서 이 혹은 그냥 시방 덩어리예요. 아,
정말요? 아픈 건 아니고. 그리고 얘는 공격성이 강해서 키우시더라도 단독으로 키우셔야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하시면은 직접 네. 해보셔도 되는데 강아지처럼 잘 따라다니기도 해서 별명이 이제 물강아지라고 부르는. 아 귀여워라. 사랑해. 얘 진짜 귀엽다. 이 아이는 이제 사육 환경도 쉽고 네. 그리고 좀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아 정말요? 네. 가격대를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만원, 15만원 선이고 아 정말요? 조금 비싼 네. 동화뱀들이 이제 좀 큰 애들이 비싸요. 네. 친구 이름은 피터스 밴디드 스킨크예요. 어머 점점 들어가는구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요. 마지막 애정한 이거 봐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예쁘다. 여기에 이렇게 있네. 이렇게 물감 짜는 듯한 이런 섬세한 것도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진짜로 나는 추천. 아니 여기 제주도 밥값도 비싼데 나는 12,000원이면 솔직히 비싸다고도 별로 생각도 안 들어요. 왜냐면 볼거리가 너무 많잖아. 포토존도 많고 그리고 사진만 예쁘게 찍으면 솔직히 저는 그거는 이제 그 가격이 얼마더라도 사진만 잘 나오는 여행지다 이러면 돈이 별로 안 아까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캠핑카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하나 보여드렸으니까.